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강원의강 아리랑 통천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콘서트는 강원도와 전국 아리랑 전승자 협회에서 후원하시고 아리랑 학회에서 기획해서 사단법인 춘천의강 아리랑 고전회에서 주최해서 열려지는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춘천 의병 아리랑부터 시작해서 몇 곡을 소곡으로 해서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춘천 의병 아리랑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사회와 해설을 맡은 춘천에 있는 의암학회 이사장 범찬호입니다. 네, 의암학회는 춘천에 있는 학술단체로 의암 유인석 선생님, 그러니까 한말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병장이셨던 유인석 의병장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네, 오늘은 춘천 의병아리랑, 그러니까 의병아리랑 공연, 또 우리나라 아리랑에 대한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춘천 의병아리랑에 대한 공연을 봤는데, 춘천 의병아리랑은 1896년 1월 달에 춘천에서 일어났던 의병들의 활동과 또 의병들의 마음을 담아낸 그런 아리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병들이 전 시기에 있었지만, 특히 이제 한말 의병이라고 하는 조선 말기에 일제가 침략할 시기에 일어났던 의병들을 한말 의병이라고 하는데, 그 한말 의병 시기에 춘천에서도 의병이 일어나서 춘천 의병 아리랑이 있었습니다. 한말 시기에 이제 의병들은 크게 이제 전기 의병, 후기 의병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10년에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어졌지만은 이미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한 것은 1894년에 경복궁을 점령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1894년에 동학농민항쟁이 있었는데, 그때 동학농민항쟁을 빌미로 우리나라에 온 일본 군대가 경복궁을 점령하고, 그러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했던 명성황후, 그러니까 민비죠. 조선 말기에 왕이었던 고종 황제의 비였던 민비를 1895년에 시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또 단발령이라고 하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길게 길러서 남자들은 머리 위에다가 상투를 묶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상투를 이렇게 묶고 다녔는데, 그런 우리나라의 머리를 자르는 단발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발령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효한다라고, 머리를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불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체 발굴은 수지부부라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데,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은 크게 불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말의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우리의 몸을 해치는 일제를 가만히 둘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의병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95년부터 의병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우리 강원도에서도 춘천에서도 의병이 일어났고, 또 강릉에서도 의병이 일어났고, 홍천에서도 박장호 의병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의병을 일으켜서 항일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당시 의병들의 어떤 사기를 북돋우고 또 의병들의 마음을 담아서 의병아리랑이 불려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춘천 의병아리랑으로 오늘 소국으로 이제 공연이 되어졌습니다. 이어서는 양구의 얼레지라고 하는, 얼레지는 우리나라의 나물의 일종입니다. 봄이 되면은 눈밭을 뜯고 제일 먼저 나는 그런 나물인데, 양구 지역에 있어서는 얼레지 타령이 이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춘천에 목화 따는 소리. 그러니까 춘천에, 여러분 목화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목화는 지금은 옷에 넣는 솜이라든가 또 이불에 넣는 솜 이런 것들을 다 화학솜 또는 양털 이런 것을 쓰는데, 옛날에는 목화라고 하는 식물에서 나는 그런 솜을 가지고 이불이라든가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 목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긴 하셨을 텐데, 하얀 그 목화를 이렇게 채취하는 것입니다. 그 목화 따는 소리를 이제 공연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천 지역에서 전해오는 아리랑, 평창 지역에서 전해오는 아리랑 이런 공연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홍천 아리랑과 평창 아리랑에 대해서 들으셨지만은 아리랑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잘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마음이 잘 들어가 있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리랑은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의 노동이라든가 또 일하는 것들, 또 어떤 행사 뭐 이런 것들을 담아내서 아리랑 노래를 불렀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아리랑이 60여 종의 약 3,600곡 정도라고 합니다. 대단히 많은 아리랑들이 있는 것이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사는 곳은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이런 아리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내는 아리랑이기 때문에 이 아리랑은 2012년도에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는 이런 그 아리랑 중에서 강원도 아리랑과 그 다음에 이제 해주 아리랑, 그 다음에 밀양 아리랑, 이렇게 세 곡의 아리랑을 연이어 공연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3대 아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강원도의 정선 아리랑과 그 다음에 저기 진도 아리랑, 오늘 공연에 되어지는 경상도 지역의 밀양 아리랑, 그것을 우리가 3대 아리랑이라고 하는 게, 예, 그게 이제 아리랑 공연이 되어 있고요. 해주 아리랑은 황해도 지역에서 전해졌던 그런 아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띠어라 공연을 끝으로 오늘 공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2021년 강원 의병 아리랑 홍천 콘서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리 다리랑 쓰리 쓰리랑.
오셨나요? 우리 가락이 멋지다는 거 이제 느끼셨나요? 네, 강원도 지역의 아리랑과 또 경기민요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좋은 공부 되셨으리라 믿고 2022년도 건강하고 좋은 날 되기를 기대하면서 내년에 뵐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